일단은 이제 정산은 다 끝났고요.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 하나 했어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번에 이제 미스터 트롯 이제 임영웅 씨 그거를 맞춰갖고 저희 쪽에서 이제 방송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왜 임영웅 씨만 해주냐? 예? 그러더니 저도 이제 미스터 트롯을 잘안 봤는데 양지원 씨 이분을 이제 점으로 봤을 때. 좀잘될것 같냐? 그거를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포천일동 청계산이라는 곳에 일주일간 기도를 가서 거기서 천신제도 지내고 내려왔는데, 네. 거기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 밥을 먹는데 뭐 미스터로 그 제방인지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요즘 국민 프로인데 저걸 모르냐고 나한테 대묻는 거야, 의아하게. 그래서 난 모르거든. 임영웅이가 누구고 양지원이가 임영웅이요, 임영웅. 좌우지간 누군지 아니, 모르겠. 어차피 그분은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뭐 근데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네. 하냐면은 TV를 내가 잘안 봐서 TV 보는 거는 유일하게 광개토 대왕, 대왕 세종, 왕건 이런 거 내가 되돌려 아, 보기로 그리고 그런 거는 요즘 보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근데 양지윤이란 친구, 이 친구를 좀 봐달라는 거 아니야? 예, 양지원이라고 있지. 이거 한번 가보세요. 핸드폰 드릴게요. 거기 사진하고 생년월일하고 적혀 있어요. 이 3월 27일은 모르긴 해도 양력일 것 같고, 네. 94년생이면 27.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팬인가봐요, 구독자분이. 양지원이 얘 떨어진 거지. 떨어졌죠? 예, 그치? 떨어졌죠. 예, 그쵸. 뭐, 본선, 예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본선은 갔지만 등수에는 안 솔직히 들어갔지. 제가 미스터 트롯도 안 봐갖고 아, 본인도? 저도 안김 대표, 너도 봤어요. 안 봐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저도 잘안 봐갖고 한번 근데 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운이 뒤집혀졌다. 운이 뒤집혀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27에 첫 번째 성주 대운이 들어왔어. 거기다가 이 미스트롯이라는 게 언제부터 방영이 된 프로인지 모르지만 미스터 트롯입니다. 미스터 트롯. 네. 이게 언제부터 방영이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가 생일달이 음력으로 내가 봤을 때 2월이었는데 2월달에 아마 봤을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친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운이라는 게 차고 넘쳐서 뒤집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서 뭐 1등을 하고 뭐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운이 받아지고 운이라는 게 안정적이 되어 있거든. 그건 뭐냐면은 어딘가 모르게 집안에서 됐건 부모님이 됐건 누구가 됐건 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좀 들인 것 같이 보여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여자 때문에 흥할 거고 여자 때문에 망할 거야. 아, 그래요? 너무도 많은 여자들의 인연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뭐 27이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혼 생활 같은 거 아마 잘 못할 거야. 살아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상처가 많아. 지금까지 27 살아오면서 여자에 대한 상처도 많을 것이고 사람에 관한 상처도 많을 것이고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내가 이 친구는 진짜 음과 양이 분명하고 남녀가 분명한데 이 친구는 조상에서 주셨긴 하지만 손이 귀한 집이야 여기가. 네. 이 친구는 원래대로라면 가시네로 나왔어야지 기집애. 여자로. 그게 맞고. 근데 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삼실 할머니께서 점지를 꽃으로 해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좀 바뀌지 않았을까? 아,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잘됐다. 그렇지. 꽃이 되고 잎이 되는 형국이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운이 좀 앞으로도 굉장히 아마 그 TV에 나왔던 미스트로트? 미스터 트롯이요. 미스트트롯. 거기에 나와서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덕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야. 이 친구는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고 뭐 인물도 곱상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알려지기는 많이 하고 재물도 들어오겠지만 그거보다도 아마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아픔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잘안될것 같아요? 금년이 굉장히 이슈도 세상에서 이슈도 많이 되겠지만 많이 알려지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안을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여자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금전. 그런 것도 그 금전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법적인 것도 들어오는 형국이고 아마 이 친구 나름대로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잘했다 생각할 거야. 물론 잘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년이 오는 시점에서 내년 운세를 본다면은 아마 27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아마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야. 어디 하나에 정착을 할 수가 없는 친구라는 거지. 그건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날 것이고 또 헤어짐도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이 친구를 가만 안 놔둬. A라는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으면 B라는 여자가 또 찾아올 거고 C, D, E, F, G까지 계속. 그래서 인간의 환란이 첫 번째로 굉장히 많아. 이 프로를 갖다가 출연해서 알려지기 전부터 그런 게 많아. 근데 이 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돼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경우고 불 지펴놓고 휘발유를 붓는 격이니까 인간의 풍파가 굉장히 많지. 그로 인해서 그 인간들 세계에서 돈도 많이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7 첫 번째 성주운이 들었는데 그 운을 자정시키지 않고서는 좀 많이 불안하다. 근데 반대대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송가 저기 송지 송가인인가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우리 같은 보살님이시잖아. 네, 맞아요. 송가인이라는 친구가 물론 실력도 대단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숨어 있는 뮤지션들이 엄청 많은 세상이야. 그잖아. 엄마가 어찌 됐든 그 보살님이 정성 좀 들이시고 따님을 위해서 많이 빌었기 때문에 송가인이라는 친구도 나는 됐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임영웅이라는 친구도 어찌됐든 비선 정성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런 것도 겸해진 거고 반면에 양지훈이라는 친구는 실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다 있지만 정성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없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운이 아예 없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아마 27년 파란만장하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송가인에 범하지 않을까? 여자가 안 태어나서 잘안 됐다.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선생님이 봤을 있지. 때죠? 그냥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환수술 그런 거는 바라지 않고 그건 아닌 거고 나온 걸로 끝난 거고. 그쵸. 아무튼 이 친구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건 나만의 슬픔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거. 신기도 되게 많아. 아, 이분이. 진짜 이 올라와 있는 프로필의 근데 양력이라 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확실하지 거면 않은데. 근데 이대로 만약에 해석을 하고 만약에 음력으로 2월생이라면은 나와 같은 게 많지. 그러기 때문에 환란이 많을 거고 풍파가 많을 거고 돈은 많이 벌지만 정작 남아있는 건 없을 거고 많은 사람들 인연을 가질 거지만 정작 자기 옆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좀 가엾은 개인적으로 가엾은 친구라고 보여지네.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내 유튜브를 본다면은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서 정성 좀 들이고 살아요. 그 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근데 어디 살아? 몰라요, 저도. 아무튼. 아니, 구독자 분이 좀 봐달라고 이제 문자가 왔고. 그러니까 구독자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죠, 이제 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나쁘게 얘기한 건 없잖아요. 아무튼 금년이 참이 친구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